This way! What is that? That is London.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도시 런던. 60 minutes is all it took to bring humanity to the very brink of extinction. 60분 전쟁이라 불리는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난 뒤 지구 표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생존을 위해 다시 집결한 살아남은 인류는 cities were rebuilt in the skies, on the seas, but the deadliest ones on wheels.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잡아먹어 생존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런던인데요. 주인공 헤스터 쇼우 작은 도시 역시 런던에 삼켜집니다. 근데 애초부터 헤스터는 런던에 삼켜지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어머니 복수를 위해 런던의 총사령관 발렌타인을 암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살은 난데없이 끼어든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데요. 이자는 발렌타인을 존경하는 인물 톰입니다. 탈출하려는 헤스터를 붙잡은 톰은 그녀로부터 알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Ask him why he murdered my mother. 알쏭달쏭한 말을 들은 톰은 발렌타인에게 그 사실에 대해 물어보지만 I'm sorry you had to... 발렌타인은 대답 대신 톰을 도시 밖으로 쫓겨냅니다. Esther Shaw, she won't stop until I'm dead. 헤스터가 계속 자신을 암살하는 것을 아는 발렌타인은 먼저 선수를 치렸는데요. 이들의 추격을 피해 헤스터는 공중도시 에어헤이븐 소속 안나를 만나 위기를 모면합니다. I've been looking for you for a long time. Your mother, she said she had found something dangerous. 헤스터의 엄마는 인류를 지배할 물건을 발렌타인으로부터 지키려다 죽임을 당했는데요. Man who controls this. 발렌타인은 지구 멸망이 가까운 이 순간에도 세상을 지배할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This weapon can wipe out the largest city in the blink of an eye. 공중 도시 에어웨이븐 소속 사람들은 이전부터 서로 약탈만 일삼는 견인 도시가 결국 모든 자원을 파괴해 지구를 끝장낼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가장 탐욕스러운 거대 도시 런던과 세상을 지배하려는 발렌타인을 막아 세상을 지키려는 반견인 도시 연맹이었던 거죠. 이제 이들은 런던과 발렌타인의 반격을 준비합니다. Nothing can stand in the face of this. We have to stop London before it destroys us. You sure you want to do this? Once we go in, there's no going back. I have to. 12월 5일 개봉되는 모터 엔젤을 통해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떤 미래가 올지 추측해보는 것도 좋겠는데요. 물론 전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겠죠.